사고 사망률 1위, 연간 사망자 5천여 명, 대한민국 교통문화의 해법을 찾아서 안지환의 블랙박스로 본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경기도 파주시입니다. 제보자의 차량 앞으로 흰색 차량이 앞질러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선을 넘어서 계속하다가 방향을 잃은 차량이 연이어 충돌합니다. 아, 멀리서 봐도 충격이 꽤 커 보이는데요. 놀란 제보자가 사고 차량으로 급히 가보는데 지금 상황이 어땠나요? 도로운전이겠죠. 크게 많이 다쳤겠구나. 저희들이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문도 안 열리는 상태였고. 예. 네, 사고의 원인의 하나는 과속이었습니다. 충돌할 때 속도가 높았던 것이 사고를 크게 키우는 화마가 됐는데요. 예. 규정 속도를 준수하는 것, 자신의 안전을 위한 일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이번 제보자는 순식간에 3중 추돌 사고를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사고 현장에 다가가 보니 충돌한 차량들이 세 개의 차로를 모두 막아서 길이 가로막힌 상태였습니다. 하신 분은 되게 어이없게 내리셔가지고 K5 차량으로 이제 가서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두 분 다 내려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크게 외상 같은 건 없어 보였습니다. 급변경하면서 차가 이렇게 흔들렸거든요. 근데 좀 심하게 과속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3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무리하게 차로 변경을 하다가 사고를 유발한 것인데요. 차로 변경하실 때는 꼭 속도를 줄여주십시오. 제보자는 아름다운 석양을 감상하며 주행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차량이 순식간에 가드레일을 받고 크게 구르는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자, 이 차량의 사고 원인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후방 카메라 한번 볼까요? 멀리서부터 과속하던 차량이 차로 변경하던 제보자 차량을 확인하고는 급히 핸들을 틀다가 방향을 잃었던 것인데요. 탄산한 도로라고 해서 과속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이번 제보자는 차량이 많은 고속도로를 주행 중입니다. 정체가 풀리면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옆차로에서 승용차가 무리하게 버스 앞으로 끼어들다가 추돌하고 말았습니다. 사고 발생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승용차 앞으로 버스가 먼저 차로 변경을 해서 들어오는데요.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버스가 앞을 가로막자 화가 난 운전자가 무리하게 다시 추월하려다가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고는 운전자들이 예민해지는 차량 정체 구간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앞 차량들의 정체로 급히 멈춰선 제보자가 한숨 돌리려던 찰나오! 아이고, 뒤에서 달려오던 대형 화물트럭에 그대로 추돌당하고 말았습니다. 과속 주행 중이던 트럭이 속도를 줄이지 못했던 건데요. 특히 이런 과속 사고는 정체가 심한 명절 연휴에 많이 발생합니다. 최근 5년간 교통사고 분석에 따르면 평상시보다 추석 연휴 교통사고 사상률이 무려 1.2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장거리 운전 시 졸음운전과 정체 후 과속 운전이 사고의 주 원인이 된다는데요. 가족이 함께 떠나는 귀성길, 귀경길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의 안전이겠죠. 예. 운전자가 잡고 있는 핸들이 가족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런 사고를 피하려면 말이죠. 비가 많이 내리던 날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제보자 차량 앞에 주행 중인 승합차를 주목해 주십시오. 갑자기 2차로에 주행 중이던 그랬어요. 차량과 충돌했는데요.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갓길까지 밀려나갔습니다. 승합차는 왜 갑자기 옆에 가던 차량과 충돌한 걸까요? 그분은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그냥 출하시더라고. 그러더니 그냥 출하하자마자 바로 그냥 일어났기 때문에 과속이죠. 제가 봤던 저도 한 70km 정도밖에 안 달렸거든요. 알고 보니 빗길에서 서행하던 차량을 앞질러 가려다가 미끄러진 것이었는데요. 빗길에서는 사고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꼭 서행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엔 맑은 날의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그런데 주행하고 있던 제보자 차량 왼쪽으로 한 차량이 나타나더니 그만 트럭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일반적인 운전 그런 패턴이 아니라 너무나 갑작스럽게 확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게요. 그 아반떼와 접촉 사고가 있는 게 아니라 트럭을 박았기 때문에 사고 유발이죠. 저의 과실이 더 크다라는 식으로. 글쎄요, 제보자는 순식간에 가해자가 되어버렸는데요. 그간 운전해 오면서 이렇게 황당한 사고는 처음 겪었다고 합니다. 예. 후방 카메라 한번 살펴볼까요? 제보자의 옆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이 제보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급하게 차로 변경을 하는데요. 차로 변경을 할 때는 주변을 충분히 살피는 습관 꼭 필요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서두르던 제보자는 직진 신호에 주행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화물차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 차량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차가 가로질러 온다는 걸 느끼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는 뭐 이미 너무 가까이 가 있었기 때문에 1차로에서 지금 우회전을 한 거죠?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알고 보니 화물차는 택배 운송 차량으로 급히 배달을 가는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날씨. 아직 만나겠어요. 아이 운전 그냥 몇 잡니까? 아이고. 택배 차주분한테 제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아 자기도 너무 바빠서 그 당시에 왜 신호를 안 보고 우회전했는지 자기도 기억이 없답니다. 바쁜 거야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과실 비율을 한번 볼까요? 택배 차량이 좌회전 차로에서 도로를 횡단했기 때문에 90%, 피하지 못한 제보자에게 10%의 과실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잠깐의 시간을 아끼려다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지체하게 했습니다. 네. 추석을 앞두고 배송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바쁜 마음은 알겠지만 자기 신호에 정해진 차로에서 주행해야 시간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것 꼭 명심하십시오. 경상북도 구미입니다. 제보자 맞은편 차량들이 직진 중인데요. 우측에서 들어오는 오토바이를 주목해 주십시오. 아이고! 아, 직진하던 차량이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많이 다치지 않았어야 할 텐데요. 그러게요. 어떻던가요? 직접적으로 충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신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다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어이, 다행이네요. 안전 보호 장비를 하나도 착용 안 하고 아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헬멧도 안 쓰고. 네. 당시 신호는 제보자 반대편 차량의 직진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차량 진입이 잠시 끊긴 사이를 틈타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을 했던 것인데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조금만 기다린 후 자신의 신호에 안전하게 출발하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가을비가 촉촉히 내린 어느 날인데요. 제보자 옆차로에 주행 중인 오토바이가 잘 가다가 갑자기 넘어지고 말았는데요. 왜 넘어진 걸까요? 약간 미끄러운 그런 상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택시가 우측으로 끼어든 모습을 오토바이가 발견하면서 그걸 피하려다가 핸들을 한 두어 번 꺾었는데 노면이 미끄러운 것 때문에 넘어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택시가 방향 지시등을 켜놓고 후에 여유를 가지고 차로 변경을 했다면 이런 사고는 나지 않았을 텐데요. 자, 여기는 대구 부산 고속도로입니다. 제보자 옆 1차로의 주행 중인 트럭을 주목해 주십시오. 사다리를 지금 싣고 가는데 어이고, 덜컹거렸습니다. 제보자의 차량 앞으로 사다리가 날아왔는데요. 범퍼와 충돌한 후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제보자는 놀라서 속도를 줄였는데 그런데 트럭은 계속 가버리네요. 예. 그 앞에서 이제 섰다가 이제 그냥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잡으러 갔죠. 네, 사다리가 앞유리로 날아왔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죠. 예.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한참을 달려서 드디어 트럭을 발견했습니다. 예. 아, 갓길 정차를 요도해서 트럭 운전자와 대면할 수 있었는데요. 트럭 운전자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왜 그러냐고 그러길래 뭐 이 차에서 사다리 떨어져가지고 제가 맞았다. 그래서 죽을 뻔했다. 어허. 그러니까 자기는 떨어진지 몰랐대요. 아이고. 묶었으면 거의 뭐 떨어질 일이 없는데. 예, 사다리 하나도 도로 위에서 위험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적재물을 싣고 주행할 시엔 작은 곳이라도 꼭 잘 잠금 장치를 해주셔야죠. 아니, 기본이죠. 제보자는 집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서행하던 중 옆차로에 있던 버스에서 지금 승객이 내렸는데요. 생각지 못한 상황이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버스 정류장이 아닌데서 아니, 사람을 정류장에 내리면 안 되죠. 일단 승객이 내리니까 저도 당황스러워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 승객이 다치신 아유, 거죠. 결국 다쳤군요. 놀래서 한 3일은 저도 누워있었거든요. 그런데 승객은 왜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내렸을까요? 예. 알고 보니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을 불법 하차시켰다고 합니다. 아저씨 지금 버스 정류장 아닌 데서 하차를 하셨지 않느냐. 내려주시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아저씨가 그때서야 내리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모른 척하는 버스기사. 또 내려도 되는 줄 알고 하차한 승객. 그리고 과실 비율이 많이 나와 억울한 제보자. 과연 누구의 잘못이 큰 건가요? 이거 한문철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 버스가 왜 손님을 저다 내려줬죠? 글쎄요. 전 버스가 일차적인 잘못을 한 겁니다. 위험한 곳에 내려줬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죠. 하지만 승용차 입장에서도 버스가 저 앞에 약간 삐딱하게 서 있어요. 왜 그럴까?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하여튼 운전자는 내 앞에 뭔가 이상한 게 있으면 대비를 해야 돼요. 내릴 때 혹시 다른 차가 있나 없나 뒤로 한번 보고 네. 안전할 때 내려야죠. 근데 저거는 버스가 더 많이 잘못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버스 대 승객 대 승용차는 50대, 20대, 30대 정도였습니다.
네, 오늘부터 귀성길에 오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장거리 운전으로 신경이 예민해질 때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리면 도로의 시간이 조금은 더.